지훈이! 지훈이는 어떤가요? 무사한 거죠?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 아들 아무 이상 없는 거죠? 그게 저희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부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. 지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잘못된 건 아니죠? 최선을 다해서 봉합수술을 했는데 미세한 혈관까지 다 잡아내지 못했어요. 워낙 척추의 요추 부분이 또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.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? 선생님. 고비는 넘겼는데 하반신 마비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. 뭐라고요? 그럼 우리 지훈이가. 앞으로 걷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요한 씨 잘못 아니에요. 죄책감 가지지 말아요. 마음이 여린 애였는데 안나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안나한테 가서 달래줘야 한댔어요. 요한 씨. 내 차를 지훈이가 운전하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. 그런 말이 어딨어요. 지훈 씨 사고가 차에 결함이 있어서 난 사고도 아닌데 왜 자꾸 자신을 자책하고 그래요? 아무래도 이 사고가 그냥 난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. 그렇다. 맞아요. 아까도 회장님은 요한 씨를 원망했잖아요. 요한 씨 차로 사고가 난 줄 어떻게 알았는지. 오자마자. 설마.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럼 재활을 해도 가망이 없다는 겁니까? 돈이 얼마가 들든 우리 아들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. 다시 정밀 검사를 받으면 어떨까요? 신경 손상이 심각해서 재활은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이 정도로 회복이 된 것도 기적에 속합니다. 그럼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? 네, 근데 젊어서 잘 버텨준 거죠.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걸을 수가. 저 젊은 나이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뇨.